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고, 저는 고2, 고3 3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수능특강 영어에 나왔던 지문이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주제만 살짝 바꿔서 그 변형됐던 문제가 나왔는데요. 출제됐는데, 일단 맨 처음에 보면 biological control이라고 해서, 사실은 요 지문을 수능특강에서 학생들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biological control이 뭔지 좀 알아라. 이게 나오면 반드시 natural enemy를 이용해서 뭔가 해충구제를 하는 그런 생물학적 방제라고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형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고, 자,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생물학적 방제라는 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as a long history of success. 그래서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생물학적 방제가 천적을 사용해서 어떤 해충을 구제한다든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해충이나 어떤 그 식물에 있는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쭉 성공 사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nevertheless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물학적 방제는 is not a long calm river. 그래서 길고 아주 잔잔한 강은 아니었다. 그 말은 뭔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성공만 늘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밑에서부터는 뭔가 잘못된 사례가 뭐가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made some mistakes.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실천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잘못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The most obvious one. 그러면 그 실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the introduction of a new exotic natural enemies into new area. 그래서 새로운 어떤 외래종을 새 장소에 도입한 건데, where they became an ecological problem.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됐습니다. 생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 그래서 실패 사례를 지금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러면 이 생물학적 방제가 그러면 실패만 했느냐? 또 마지막에는 하지만 또 이제 철저한 연구를 거쳐서, 처음에는 그래서 시행착오의 방법으로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실패를 많이 했다가, 실수를 했다가 좀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절이 주절이 하나 있고,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주절이 하나 있고, 내용으로 보자면 그 실수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외래종을 새로운 지역에 도입한 것이었다 라고 해서 어떤 문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처음에 지금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절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분사 구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분사 구문 중에 아이들이 이제 또 많이 익숙한 것은 앞에 완전한 절이 오고 주절이 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이제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앞에 ing나 pp로 시작하지 않고 the most obvious one 이라고 해서 어떤 명사가 등장하는 이런 식의 분사 구문을 조금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김한미 선생님, 이렇게 분사 구문 중에 앞에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분사 구문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주어를 그대로 쓰고 그 뒤에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써주는 지금 그런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사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 구문의 형태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지금 문장 안에 어떤 ing나 pp 형태의 지금 분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이걸 내용을 따져보고 그렇게 집어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네, 고2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맨 처음에 survivorship bias라는 어떤 따옴표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존자들의 이탄 배에 관한 어떤 편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것이요, common logical fallacy. 그래서 뭔가 흔한 논리적인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오류,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개념이란 얘기인데 자, we are prone to listen to the success stories from survivors.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Because the others,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나머지 사람이란 살아남지 못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aren't around to tell the tale.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두 문장만 딱 봤을 때 survivorship bias라는 게 결국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로부터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어떤 진실 의 전체에 좀 접근하지 못한다. 일부만 본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미국의 공군에서 전투기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금 와일드라는 아브라함 와일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자,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연구를 좀 해봐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몸체하고 뭐 날개하고 꼬리 이런 데에 총알을 많이 맞았으니까 이런 데를 조금 더 보호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Wild, however, 하지만 이 와일드라는 사람은 so that 뭘 봤냐면 important thing was that these bullet holes had not destroyed the plane. 오히려 이렇게 총알을 맞은 부분들이 비행기를 파괴하지는 못했고 and what needed more protection were the areas. 더 많은 필요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that were not hit. 오히려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만 전부라고 믿지 않고 그러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제 그거를 조금 연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 were the parts. 여기서 those란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 그래서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약에 총알을 그 비행기가 맞았더라면 비행기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을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파일럿들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지금 보면 there were the parts 하고 문장이 하나 끝나고 뒤에 또 새로운 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 if절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주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자, 비행기가 맞았더라면 총알을 맞았더라면 절대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해서 앞 문장에 있는 the parts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자, 선행사를 수식하는 어떤 문장.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보통 아이들은 관계사라는 걸 대부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써야 할 관계사의 모양이 관계대명사인가 혹은 관계부사인가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 할 만한 부분이 if절이니까 요거를 잠깐 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 plane would never be seen again. 자, 요 문장 자체는 김준기 선생님 완전한 절인가요? 불완전한 절인가요? 네, 그러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선행사를 꾸며준다 요렇게 할 때는 김병준 선생님 어떤 게 들어가면 되나요? 관계 대명사일까요? 관계 부사가 들어가면 되나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포인트를 좀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은 네, 고2 교과서, 영어 1 교과서 중 지문인데요. 이야기 전체의 그 흐름은 앵자이어티가 이제 소재이고 그럼 불안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글 전체의 주제는 불안도 뭔가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 중간쯤 한번 보면 자, sometimes it should be embraced. 때때로는 이 불안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even celebrated. 오히려 막 축하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 In just the right amount. 적절한 양만 있으면 the hormones that drive anxiety. 이 불안을 야기하는 호르몬이 can be powerful stimulant.
아주 강력한 자극제일 수 있고 sharpening the senses, 오히려 감각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Talk to people who often have to put everything on the line.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사람들이겠죠. 소방관이나 뭔가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And you will hear a different story.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불안이 우리에게 뭔가 힘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For them.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안이란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하면 자, 환영받지 못한 적입니다. 뭐라기보다는 친근한 친구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a force that can help them achieve 그들이 뭔가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장 자체가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하면 그들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적이기보다는 친구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될 텐데 이 문장 자체는 지금 의미로 접근하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 포인트는 자 있는 그대로 more를 써버리면 친구라기보다는 적이다 라고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적이기보다는 친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표현이 less A than B 라고 표현을 more를 less로만 바꿔주면 요거의 뜻이 A라기보다는 B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걸 이 포인트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In their hands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Anxiety는 a critical ingredient 아주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자, 뭘 하는 재료냐면 To being their best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결국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해내는데 불안이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번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자 to 다음에 지금 being을 쓴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표현이 ingredient라는 거는 재료라는 뜻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했을 때 to를 쓰고 그 to 뒤에는 요 something에 필요한 재료라고 해서 to 다음에 명사 혹은 동명사 이런 형태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omething에 필요한 재료라는 의미로 to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쓰게 된다라는 표현을 조금 알고 있으면 요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첫 번째 지문에서 문제가 있는 문장을 보면 자,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made some mistakes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지금 접속사도 없고 주절이 하나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the most obvious one이라고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모양을 보니까 the introduction of a new exotic natural enemies into new areas 하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외부터는 이제 버려도 되는 절이라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사하고 명사가 그냥 붙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가장 분명한 실수는 이거를 도입한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문장이 되어야 되고 그럼 동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떤 동사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표현이 알아야 될 포인트가 지금 주절이 하나 나왔는데 또 다른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 우리가 많이 배운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분사구문이 이제 ing하고 pp로만 시작하는 분사구문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요걸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주절의 주어하고 지금 the most obvious one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럴 때는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고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를 ing나 pp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문장에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가장 분명한 실수는 요거였다 라고 해서 이제 비동사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동사를 어떤 모양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냐 분사구문이 필요하니까 the most obvious one 하고 비동사를 being 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사구문이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접속사도 필요가 없고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은 해결을 했고 자, 2번은 자, 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Those were the parts. 그것은 어떤 부분이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하고 여기 지금 뒷문장이 앞에 있는 parts로 수식해주는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면 자, if절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뒤에 사실 이제 the parts that 하고 있는 문장은 주절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a plane would never be seen again 이라고 해서 완전한 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절이 앞에 있는 the parts라는 선행사를 자 꾸며줄 때는 이진 선생님 네, 완전한 문장이 뒤인 앞에 있는 선행사 the parts를 꾸며줄 때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중에 어떤 거를 쓰면 될까요? 네, 그러면 대시 물론 관계부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자연스럽게 where이라고 고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hat을 써도 되겠지만 where로 고쳐도 되고 두 가지 다 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답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자, 3번 문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불안함을 뭔가 받아들여서 좋은 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불안함이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친근한 친구다, 오히려 적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unwelcome for 앞에 뭐를 붙기보다는 뭐를 붙이기보다는 요거를 딱 반대로 less로 고쳐주면 이렇게 의미가 뒤집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ess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불안이란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재료다 라고 해서 ingredient 다음에 to가 오고 어디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했을 때 요 명사 형태 혹은 동명사의 형태로 쓰는 것이 맞는 형태니까 이것은 맞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3번, 4번 같은 경우는 많이 높지는 않은 편인데 1번, 2번이 사실은 조금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 4번 말고 이제 1, 2번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1, 2등급 학생들이면 그래도 조금 잘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3등급 정도 학생들은 분사구문 중에 이제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부분을 많이 아직은 어색해해서 이게 빈도상으로는 4 이상 요게 만약에 이제 내신에서 나온다면 꼭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체감하는 3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한 3.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물론 자체로는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엄청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앞에 이제 if절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요것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4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